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학생들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합니다. 잠시 뒤 한 학생이 엎드리더니 누군가 뒤에서 발로 밟는 흉내를 냅니다.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. 지난해 6월 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박모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. 학교 측은 당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하루 만에 조사를 끝냈습니다. 하여튼 최대한 학교에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그 사건이 다음 날. 나주교육지원청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.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만입니다. 뒤늦게 아동보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. 6월에 학교가 자체 종량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요. 그리고 6월 달에 폭행 부분은 현재 나주 중구 아동보호기관하고 나주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4월 또 다른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한 학교에서 잇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학교 측과 교육당국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